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일부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예배 방식을 일괄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교회 측은 대통령 면전에서 종교단체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반하장, 몰상식이란 표현까지 쓰며 특정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수를 주장하면서 교회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았다며 방역 거부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측은 정부 방역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사흘 전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앙은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국정 성과로 내세웠던 K-방역의 구멍이 뚫려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데 대한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